목요일 밤 브롱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12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 2009년의 암울함을 털고 올해까지 8년 연속 황소 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범죄 전력으로 추방 위기에 몰린 이민자 18명을 구제하기 위해 사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목요일 밤 브롱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12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27년 만에 최악의 화재 사건으로 기록될 이번 화재는 브롱스 지역의 5층짜리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강추위 속에 필사적인 진압 작전을 전개했지만 한 살 된 어린이를 포함 수명의 아이들이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롱스에서는 1990년 한 클럽에서 화재가 발생, 87명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그 두 번째 최악의 화재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화재는 저녁 7시경 아파트 1층에서 시작되었는데 거의 100년 된 이 건물의 전체로 신속히 번져나갔습니다. 불이 번지자 일부 주민들은 맨몸으로 아파트를 빠져나와 강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 2009년에 암울함을 털고 올해까지 8년 연속 황소 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의 한 해는 과도한 거품을 우려할 정도로 지수가 급성장하는 장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27일까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24.21%, S&P 500 지수는 18.24%, 나스닥 지수는 26.46%가 올랐습니다. 2017년 상승장을 이끈 요인은 17년째 최저를 기록한 낮은 실업률과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금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 등이 기대 이상의 투자 수익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한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안도 투자 심리에 반영되면서 증시 전반을 떠받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IT 기업을 대변하는 FANG, 즉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금융 및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좋은 실적 등도 투자 분위기를 주도했다는 분석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범죄 전력으로 추방 위기에 몰린 이민자 18명을 구제하기 위해 사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27일 쿠오모 주지사는 새해를 맞아 총 61명을 사면했습니다. 이 중 과거의 유죄 판결로 인해 추방 위기에 몰린 이민자 18명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들 이민자는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유죄 판결 이후 커뮤니티에서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면했다고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는 이민자들을 단속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추방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추방은 이민자 가정을 찢어놓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지사실 측도 뉴욕주는 이민자를 위한 주라며 사면을 받은 이들은 오래전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으나 이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10대 청소년 시절 경범죄나 폭력과 관계되지 않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9명에게도 사면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16, 17세 때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1만여 명의 주민을 사면하겠다는 행정조치를 발동한 바 있으며 이번 사면은 이 조치의 일환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2017년 한 해가 저물어갔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미국과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10대 뉴스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 미투 확산 여성들의 봉기,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취임 등을 꼽았습니다. 오늘 KBTV에서도 미국과 세계 10대 주요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국제 뉴스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끈 건 한 해 내내 몇 주마다 계속되어 온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 실험 소식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달 정상 발사 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추정케 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5형의 발사 소식은 긴장을 최고조에 올려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비행 특성과 외형 고려 시 신형 ICBM급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비행 시험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상 각도 발사 시 1만 3천 km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며 사거리 면에서는 워싱턴까지도 도달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10월 1일 오후 10시 5분 라스베가스 유명 관광지인 하비스트 91번지 만델레이 베이 호텔 32층에서 64세 남성 스티븐 패덕이 호텔 앞 라스베가스 빌리지 앤 페스티벌 그라운드에서 한창 진행 중이던 컨트리 뮤직 페스티벌의 콘서트장을 향해 총기를 10여 분간 난사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공연을 관람하던 관람객 59명이 죽고 527명이 다쳤으며 범인은 호텔 현장에서 자살했습니다. 이에 IS는 이번 라스베가스 총격 참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S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은 이날 라스베가스 공격은 IS 전사에 의해 감행됐다면서 그는 동맹에 참여한 국가를 타깃으로 삼으라는 부름에 응해 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IS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21세기 최악의 총기 테러로 기록됐습니다. 8월 27일에서 30일 미국 4대 도시인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 일대를 휩쓸고 간 허리케인 하비가 50명이 넘는 사망 실종자를 냈습니다. 하비로 휴스턴 곳곳에서 단층의 주택에 지붕까지 물이 차올라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약 4만 3천 명의 사람들이 대피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허리케인 하비에 뒤이어 열대폭풍으로 변한 이 기후현상이 텍사스에 남기고 간 상흔은 거대합니다.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보트는 피해를 복구하는 데 대략 1,25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 전했습니다. 올해 본토 등을 위협한 주요 허리케인은 하비와 어마, 마리아, 네이트 등입니다. 하비와 마리아는 최고 등급인 카테고리 5까지 올라갔습니다.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이 터진 이후 미국을 넘어 세계 각국으로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 캠페인이 확산됐습니다. 와인스틴이 수십 년간 배우 지망생과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은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한 미투 캠페인은 미국 연예계, 언론계 등에 이어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미투 바람은 미국 의회에도 확산되며 성추행 피해 경험을 커밍아웃하는 여성 의원들이 속속 나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오며 만연해오던 미 의회 내 성추행 실태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데이비드 잉글 하원 의원은 CNN 방송 인터뷰에서 나도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대한 미투 스토리를 많이 갖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인물의 미투 운동을 일으킨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선정했으며 타임은 이들 여성을 침묵을 깬 사람들로 명명했습니다. 2008년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암호화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올해 전 세계의 투자 열풍을 몰고 왔습니다. 지난 연말 단위당 968달러로 마감됐던 비트코인 가격이 올 하반기를 지나면서 한때 2만 달러까지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23일 하루 만에 가격이 3분의 1 폭락하는 등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첫 거래가 시작되면서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열풍까지 예상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존재하는 가상화폐로 해킹 위험이 큰 데다가 각국의 규제 또한 만만치 않아 버블이 심한 투기 상품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동력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화폐를 쏟아내면서 과연 그 가치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위기를 관리하는 데 실패한 정부와 중앙은행, 금융가를 향해 부풀어오른 분노로 시작됐습니다. 나카모토의 논문이 발표된 시점도 금융위기 직후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화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전문가들이 다수입니다.
무엇보다 적정 가치를 추산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된 큰 가격 변동이 약점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제4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동맹국과도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단순한 원칙은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것이라면서 우리 일자리, 우리 꿈, 우리 국경을 되찾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다른 나라의 군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동맹국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며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도 착수했습니다. 전통의 우방인 나토 회원국에는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연방의회가 31년 만에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리고 오바마케어 의무화 조항 폐기 등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감세를 골자로 한 대규모 세제 개편안을 12월 20일 통과시켰습니다. 최종 확정된 세제 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22일 상하원을 통과한 개편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일 의회의 최종 관문을 통과한 31년 만의 최대 감세안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세제 개편을 미국 중산층에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홍보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큰 감세와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자축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뒤 거둔 첫 입법 승리로 꼽힙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이번 개편이 부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12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선포하고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언이 발표되자 아랍권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미국의 일방적인 개입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아랍권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의 18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선언을 무효화하는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20일 또다시 임시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해 128대 9의 압도적인 지지로 미국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와 민족주의, 안보가 첨예하게 얽힌 중동의 화약고이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 분쟁의 중심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의 수도로 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국가에서도 소속되지 않은 도시입니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목표인 칼리프 국가 수립이 좌절됐습니다. IS는 시리아, 이라크 등지에서 정부군, 국제동맹군을 상대로 싸우는 한편 서방 주요 국가에서 테러 공격을 단행했지만 패전을 거듭하며 와해됐습니다. IS는 지난 7월 주요 거점 도시 이라크 모술에서 약 3년 만에 쫓겨났고 10월 사실상 수도 역할을 하던 시리아 라카에서마저 3년 9개월 만에 해체됐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이달 들어 IS를 자국 내에서 완전히 격퇴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2기의 시작을 알린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을 목표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실현을 위한 원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집권 2기를 시작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위세가 공산당 주석직을 부활시킨 것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핵심 지도부를 측근 인사들로 채우고 2인자와의 상하관계를 공식화하는 등 집단 지도체제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 공산당의 불문율이었던 격대 지정의 전통을 깨뜨리고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아 3년임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12월 29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교통당국은 맨해튼 남쪽에서 마주오는 열차에 한 남성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고는 목요일 오후 2시 45분경 카날 스트리트에서 일어났으며 사망자는 60대 노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로 일어난 일로 보인다며 계속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 당국이 새해 맞이 행사를 앞두고 테러 공격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경찰은 타임스퀘어 주변에 차량을 전면 통제하게 되는데 맨해튼 해당 지역은 37스트리트에서 59스트리트까지 6번 에비뉴에서 8번 에비뉴까지입니다. 이 지역의 모든 파킹타워 역시 차단됩니다. 무장한 경비팀과 경비견이 이 지역 모든 곳에 배치됩니다. 특히 큰 가방, 쿨러, 우산 등은 휴대가 금지됩니다.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테러리스트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이 이런 큰 행사가 열리는 뉴욕시일 것이라며 뉴욕시민의 침착하고도 의연한 대처를 바란다며 지난 가을에 두 번의 공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 경찰 당국은 아직까지 믿을 만한 공격 정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의 브롱스 동물원에서는 이제 한동안 북극곰을 구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뉴욕시의 외로운 북극곰이 건강 악화로 숨졌다고 시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야생동물보호협회는 북극곰 툰드라가 노령으로 인한 신장병과 심한 관절염 때문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툰드라는 1991년 브롱스에서 태어났으며 일반 수컷 북극곰의 수명은 21세 이하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동물원 측은 아직 다른 북극곰을 수입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유례 없는 한파로 목요일 롱아일랜드 철도 운행 서비스가 지연됐습니다. 서쪽 방향의 펜스테이션으로 향하던 열차들이 자메이카와 우드사이드에서 멈췄습니다. 이 지연 사고는 오후 퇴근 시간이 몰리는 때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펜스테이션까지 열차 서비스는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강추위로 인해 퀸즈 동쪽으로 향하는 철로가 끊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롱아일랜드 운행이 90분간이나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또 한 명의 한인 여성 경관이 탄생했습니다. 퀸즈 뉴 하이드팍에 거주하는 제인 김 씨는 28일 맨해튼 비컨 시어터에서 열린 NYPD 폴리스 아카데미 졸업식에서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앞으로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소재 88경찰서에 배치돼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한 달여 만에 NIC 페리 선박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27일 오후 5시 15분께 퀸즈 라커웨이를 출발해 로어 맨하탄으로 향하던 사고 선박은 출발 10분 후 샌드바에 갇혀 27명의 승객들은 난방도 없는 배 안에서 추위에 떨며 4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페리 운영사인 혼 블러워사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맨해튼을 제외한 4개 보로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호텔이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 세워집니다. 28일 온라인 매체 QNS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시티 잭슨 에비뉴와 24스트리트 공터에 객실 1260개를 갖춘 50층짜리 도쿄인 호텔이 신축됩니다. 완공되면 아우터보로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호텔이 되며 뉴욕시 전체에서는 9번째를 기록하게 됩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 김이배 본부장이 귀임하고 한국본사 여행업무 담당 김영헌 상무가 전무로 승진해 새 본부장으로 부임합니다. 금호아시아그룹은 27일 계열사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으며 2018년 1월 1일자 발령입니다. 김영헌 상무는 이번에 전무로 승진하면서 같은 지역 본부장을 두 번이나 담당하게 돼 그룹 내부적으로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 펜실베니아 벅스 카운티 한국학교 오정선미 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번에 너무 말씀을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이어서 듣고자 합니다. 네. 먼저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네,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저희가 보통 줄여서 낙스라고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네. 미국 전역에 있는 한국학교들의 연합 그 소속 비영리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800개 한국학교, 저희 재미한국학교 소속 학교로 800개 한국학교, 그리고 약 7천 명의 선생님, 그리고 5만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 이제 한국학교가 곳곳에 많잖아요. 미국 전역에 지금 저희가 14개 지역 협의회가 있어요. 아마 이제 뉴욕, 뉴저지는 동북부 협의회라고 불리고 있고요. 제가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왔는데 필라델피아는 동중부 협의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 재미한국학교 협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책을 보여드렸는데 네, 네, 보여주세요. 네. 표준 교과 과정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한국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초급
중국 고급 과정에는 어떤 것들을 미니멈으로 다뤄야 되는가 그런 교과 과정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 평가 문항집이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낼 때 초보 선생님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도대체 어떤 문제를 말하기 듣기 쓰기를 어떤 수준으로 내야 되는지 그런 것에 선생님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것도 개발을 했고 그리고 SAT 한국어 코리안이라고 이거 한국어 모의고사 내를 위한 문제집도 저희가 지금 매년 발간하고 문제를 만들고 있고 이거는 이제 몇 년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는 그런 학교 담당자들이 쓰실 수 있는 운영 서식집 이런 것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교사 연수회를 하는데 네. 올해 그러니까 2018년이죠. 2018년은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시카고에 있는 그 르네상스 호텔에서 저희가 제 36회 학술대회를 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럼 선생님께서 계신 그 네. 펜실베니아 벅스 카운티 한국학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벅스 카운티 한국학교도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1980년 9월 20일 저희가 비영리 단체로 한국학교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토요일마다 하는 주말 한국학교죠. 주말 한국학교 4시간씩 한국어, 역사, 문화 가르치는데 저희는 풍물 다른 학교도 풍물반이 있지만 저는 한국 요리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네. 네, 비빔밥도 만들고 떡볶이도 만들고 김밥도 만들고 학생들이 정말 좋아해요. 태권도 반도 있고 네. 네, 다양한 한국어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그다음 저희 당연히 또 정체성 뿌리 교육 네 시켜가면서 네네. 미국에서 어느 곳에서 가든지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굉장히 그런 자존감 자긍심을 가지고 곳곳에서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국 학교지만 저희가 큰 꿈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진짜 네.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그렇죠. 게 다 있는 거네요. 네, 저희가 선생님들이 네.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이상으로 그럼요. 정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네네.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선생님들입니다. 네. 그럼 선생님께서 또 네. 한국 학교에 몸담고 계시면서 네. 뭐 이렇게 보람된 일이라든지 아니면 좀 힘들었던 일이 있으신가요? 힘든 일은 생각이 안 나고요. 아, 좋은 것만 기억하시나요? 네. 네. 저희 한 27년 지금 됐는데 매 순간순간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미국에 왔을까? 정말 한국 학교 선생님 한다고 미국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미국에 온 게 운명이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운명에 이끌려서 온 게 아닐까? 네. 운명 같고 매 순간순간 감사하고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도 한국 학교고 네, 저에게 기쁨을 단 예로 같이 사는 그 이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한국 학교를 가면 일주일을 살 그런 기운을 받아서 한국 학교에서 기운을 받아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서포트를 해준다고. 네, 아마 그 말이면 제가 얼마나 한국 학교 좋아하는지 정말 설명이 됐겠죠? 진심으로 네. 정말 네. 사랑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굉장히 그런 선생님 밑에서 생각합니다. 네 교육 받는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교육을 잘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네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네, 학생들이 네. 저한테 그런 에너지와 그런 뭐라 그럴까 그 비전, 네. 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모든 기운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한인들에게 네.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렇죠. 네, 저희가 저도 이제 그 아들 둘을 키웠어요. 네. 그런데 그 어릴 때 막 그 언어를 막 영어를 배워갈 때 한국어를 쓰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냥 뒤지는 듯한 느낌이 부모 입장에서는 네. 그때 갈등이 생기죠. 한국 학교를 보내지 말고 그냥 영어만 가르쳐야 되나? 그런 갈등을 어느 부모님이나 다 하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게 위기예요.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영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한국 학교를 보내고 집에서 한국어를 쓰시면 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학생들이 이제 저희 아들들뿐만 아니라 한국 학교 계속 다니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 알게 모르게 한국 학교를 다니는 동안 자기네들이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에 적응하기도 쉽고요.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에 와서 한국어를 듣는데
여러 가지로 언어도 되고 정말 뒤지지 않습니다. 네, 더 네. 잘하는 학생들도 자라나고 또 앞으로도 또 두 개 언어를 잘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학생들에게도 삶에 살아가는 그런 뭐랄까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 큰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힘든 시간이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교에 꼭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커스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2월 29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